We'll be right back.
있는 너희는 여기저기 숨겨놓어 나를 찾아 저지른다 이제 난 변신 좀 더 어려운 말로 할게요. Are you ready? 저기 위에도 Are you ready? 이쪽 Are you ready? 이쪽도 Are you ready? 저쪽 양쪽에 Are you ready? 모두 다 같이 Are you ready?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변신이라고 외치면서 우리 한번 미친 듯이 뛰어 놀아 봅시다. 하나 둘 셋. 무엇이든 우리가
싶어. 들려드릴 노래는 오래간만에 저희가 가져온 노래 프레임이라는 노래.
것을 설명해볼수록 희미하게 비춰져오는 가벼운 웃음 내가 그리고 더 뛰어봐도 같은 자리를 돌던 나는 그저 눈을 구겨 너들에 맞춰진 날 보는 나의 부재하던 작은 환상들도 너무 많이 버려진 사랑했던 어린 토픽들은 조금씩 흔들리고 흔들리고 흔들어 날 흔들려 조금씩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여 날 깨물어라
Oh.
웃지마 웃지마 거기 누구 없어 풀리자마자 바로 그래서 풀렸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취지의 공연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그 밴드를 하면서 항상 위급한 순간에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었고 저희 멤버도 그랬었고 너무 많은 도움들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막 소송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작업할 데가 없었는데 그 아는 분이 너 열심히 해라 지금 힘든 시기지만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막 방음 공사 남았던 자재 가지고 방음 공사도 해주시고 막 그랬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옥탑방 이런 데서 정말로 어떤 대가 바라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지금까지 막 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뭔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좋은 콘서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 수아원인이 이렇게 그 관련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뵙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가 워낙 너무 정신이 없이 바빠가지고 사실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서 뭔가 우리가 늘 매년 한 번씩이라도 꼭 이런 것들을 팬분들과 함께 같이 뭐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매년 초에 항상 첫 콘서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는 조금 더 사실 큰 곳에서 이렇게 준비한 지 너무 많은 시간이 된 게 아니라서 이 공연장 잡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함께 같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분명히 이런 공연에 쓰이는 걸로 해서 누군가는 정말 큰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그 판잣집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병원이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기에만 걸리면 저는 눈이 이렇게 확 하얗게 뒤집어져가지고 입에 거품을 항상 쓸어줬대요. 근데 그 엄마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거품을 딱 쓸어줬을 때 이게 난 데리고 이제 막 병원으로 이제 막 달려가려고 했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거의 막 죽어가고 있고. 근데 어디서 양말 팔고 계시는 그 용달차에서 양말 팔고 계시는 아저씨가 저희 엄마를 보더니 병원까지 태워주셔가지고 다행히 제가 그때 안전하게 이렇게 잘 쓴 기회 다시 재생을 한번 회복을 하게 됐는데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나 혼자 잘나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저씨가 우리를 나를 살려주려고 거기 앞으로 이렇게 양말 가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건 아니잖아요. 자기 일을 그냥 했을 뿐인데 우연치 않게 내가 보여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또 새 생명을 얻고 이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즐겁게 즐거운 마음을 행복한 마음을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위기의 어떤 그런 순간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와 함께 의미 있고 좋은 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음악으로서 저희도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밴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고 있는 묻어버린 맥박들이 날 바라볼 순 없겠지. 난 기억하지 않겠지. 어디에도 없는 나는 다른 이의 숨을 마셔 살아있는 척 하겠지. 눈치채지 못하겠지. 깨끗하게 보지 않는데 썩지 않는 물건처럼 다시
거세요? 네! 그럼 됐어. 공부하는 사람? 요즘 멋을 모르시네. 이거 요즘 다 빼요. 몰라요, 이거 빼는 거. 원래 이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난 지금 돈이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가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상대가 보고, 돈이 있네? 안경 닦는 게 여기 있어가지고. 예, 이제 벌써 마지막 공개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잘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먹는 그런 아름다움. 그러고 보니까 내가 먹을 무렵이구나. 예, 아까부터 계속 여기 안개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일부러 뿌리는 건가? 아 멋있어요 뿌리는 건가? 아니 목이 약간 맵더라고요. 뭔가 안타깝죠? 그러면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마시세요? 이렇게 마셔 주세요. 자 시작! 이렇게 해서 없애버려서 예, 오래간만에 하는 공연이라서 긴장을 좀 나름대로 했는데 오늘은 긴장을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뭔가 헬로우 콘서트 제가 왜 헬로우 콘서트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용필 선배님을 존경해서도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무튼 진짜 헬로우라고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뭔가 새해를 맞이하는 헬로우 안녕 새해 복 많이 받고 있니? 항상. 자, 우리 한번 친구 만난 것처럼 헬로우 한번 해볼까요? 자, 헬로우한테 헬로우! 이러지 마세요. 헬로우!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시작! 더 건방지게 시작! 네, 더 크게 시작! 그렇습니다. 2017년 새해를 뭔가 이제 새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민망하게 들렸지만 아무튼 연초에 이렇게 뭔가 똑똑 두드리는 의미에서 헬로우라는 그런 콘서트 그리고 우리가 뭔가 평소에 이렇게 주변에 뭔가를 이렇게 좀 놓치고 있었더라면 뭔가 주변에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서 또 이렇게 안부를 묻는 어떤 그런 것들 잘 지내고 있어? 일단 이런 의미에서 헬로우 콘서트라는 이름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긴장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 그런 깔끔한 마음을 해서 이 공연을 이제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프레임이라는 노래랑 붉은 마치라는 노래를 너무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긴장을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어떻게 그 프레임 띠익 할 때 띠익 하는데 작곤지 가곤지 뭔지 가사가 키우는지 되게 좀 합주할 때 좀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번 콘서트 때는 국화 스텐을 좀 뼛속 깊이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좀 좋아하셨던 분들 그냥 전국 투어 때 이렇게 너무 좋아서 듣고 싶어가지고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약간 하루 이틀 지나서 이렇게 그 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이제 막 국카스텐에 입문하신 분들 국카스텐을 이제 막 사랑하시는 분들 그 음악 세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많이는 이해 못하지만 어쨌든 너무 멋있는 밴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예매를 할 때 이렇게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 있지? 하면서 경우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상 자체가 국화 스트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앞쪽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은 누가 인사했어요, 여기서 뒤에서? 뭐지? 그런 분들이 이제 국화스 콘서트 시작하면 그냥 돈이 있든 없든 이게 딱 됐으면 이제 된 거야, 그래서. 그럼 됐으면 나한테 돈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든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티켓을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땐 여기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손 드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내일이 없는 분들. 오늘 국화스트링 하고 나면 나 내일이 없어 좋아. 그런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프레임하고 부분 마취하고 아무튼 그 프레임이라는 노래 딱 할 때 환호성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저보다 그 노래를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2016년도에 대출 받아서 오신 분들, 저국에서 오신 분들, 퇴직금 받고 오신 분들, 계속 공연 전국 다 돌아다닐 때마다 전국 다 오셨던 분들, 도중 수 기타 소리로 따라하셨던 분들, 전화 이벤트 하면서 막 이것저것 요구사항 하셨던 분들, 나 그 코주부 환경 여러분들 사람들 생각 많이 나요. 그때 너무 행복했었고 정말 즐거웠어요. 2017년도에도 여러분들 지금 빨리 돈 열심히 모으셔서 저희가 시작하면 그냥 이틀 없던 그냥 이번 콘서트 제가 트위터에서 저희 콘서트 합니다라고 올리려고 하다가 안 올렸어요, 일부러. 여러분들 티켓 싸움 좀 덜 하고 코주마 안경도 저기다 두고 왔어요. 정말 아쉽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꿈같은 정말 2016년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그 꿈같은 2017년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난 그냥 잊어버리겠네.
Yeah.
됐습니까? 비싼 인이어를 쳐서 잘 안 들려요. 준비가 됐습니까? 네! 준비된 목소리가 아니에요. 다시 준비가 됐습니까? 네! 다 태워버릴 준비가 됐어!
뭐라고 하는 거야? 저 머리 이상하게 됐어요? 예쁘다고요? 머리 자르려고 그랬는데 저희 팬 여러분들은 솔직해서 좋아요. 앞으로 이제 솔직하게 대해주세요. 네? 갈색? 머리 염색하라고요? 어? 뭐야 이게 좌파 우파 같아? 우리 사람들 하지 말래? 아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수봐 투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있나? 트위터 같은 거에 투표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있나?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정모가 여기 있나? 있어? 아무튼 그러면 투표로 하는 거야. 투표로 하연우가 염색을 다른 색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아무튼 있으면 잘 들어. 그걸 하라고. 있으면 그걸 해. 트위터에 뭐가 있대. 투표하는 게 거기에 하연우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하연우는 잘생기긴 했는데 굳이 염색을 하라는 팬이 있다. 그런데 하는 게 낫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해서 만약에 하는 게 낫다 이러면 야, 아무튼 그 팬들끼리 그 편 막 가르고 하지 마세요. 한 마음이 돼야지. 여기서는 안 된다고 저기서는 된다고. 어떤 분은 안경 벗으라고 어떤 분은 절대 못하고 안경 벗으라는 분 표정이 안경 벗으라는 사람들 표정이 약간 이런 표정 벗어 이거고 버티 말라는 사람 아 버티 말라 버티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죠? 아니면 약간 장난치는 거잖아. 요즘 벌써 사진 내가 찍어볼게 이러면서 벌써 안 벗을 거예요. 이분 되게 마음씨 착한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끝났습니다. 항상 이 콘서트가 그래요. 하기 전에는 정말 너무 길어요. 하기 전에는 대기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긴데 막상 시작해서 이야 하고 시작을 빡 하는 순간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요. 진짜 손살같이. 그래서 나는 시간 다 끝난지도 몰랐어. 꼬리 해가지고 내 몸 가시 막 하면서 알았어. 아 이게 끝이구나. 끝이 다 태워버려가지고 다 태워버렸네. 아니, 뒤에 몇 곡 더 남았어요. 예. 아무튼 제가 요즘에 곡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곡을 작업하는 형 방식을 제가 지금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줄을 이루던 악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피아노든 기타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까지 컴퓨터로만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많이 바꿔서 죄송합니다. 컴퓨터로 메이킹하는 그런 지금 방식으로 체인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에러 상황이 재밌어요. 그래서 작업 속도가 지금 조금씩 너무 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멤버들과 회사에 있는 분들은 조금씩 이 미간이 이렇게 모아지더라고요. 모아지면서 처음에는 언제 되는 거야? 이제 뭐 조금씩 하고 있어. 그럼 그 다음은 약간 언제 되는데? 하고 있어. 그럼 다음은 언제 되는데? 말투가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작업 방식이 왜냐면 제가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동하는 시간에도 작업을 좀 해야 속도가 붙을 것 같아서 아예 이걸 그냥 컴퓨터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방식으로 지금 장원하는 거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솔직히 뭐 알았잖아요. 예상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열심히 공청을 하겠다는 거 알긴 알지만 이렇게 늦을 거라는 거 예상했잖아요. 사실 그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3월에 앨범을 내는 게 제 목표였어요. 네. 세상에 싹도 안 나왔어요. 지금 싹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사람이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8-9개월 늦는 건 일도 아니구나. 그 계획이 없으면 몇 년 늦어지는 건 계획이라도 항상 가져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요즘 담배를 끊다 보니까 성격이 되게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네, 담배 막 작업을 하다가 안 되면 뭐 그 뭐야 담배를 제가 폈었어요. 작업이 안 되면 담배 피워서 했었는데 안 되면 초콜릿을 먹고 있어요. 이거 하면서 초콜릿 그래도 근데 감기 뭐야 담배를 끊으면 몸 좋아진다고 했는데 담배를 끊자마자 전 감기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독소가 지금 바깥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콘서트 한 일주일 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다행히 지금은 감기 다 났어요. 주사를 이만큼은 맞았어요. 제 몸속에는 지금 피가 없어요. 다 비타민 주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만 있어요 지금. 네. 아무래도 이렇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콘서트가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또 오랜만에 같이 따블리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정말 행복하고 역시 나는 목이 쉬고 목이 피어나도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노는 게 진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관리를 이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잘하고 제 나이가 이제 37이에요 아직 생생한 나이죠. 생생한 나이니까 곡장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뭘 하고 있든 쟤는 지금 곡장을 열심히 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지금 노래 부르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저희와 좋은 의미의 이런 좋은 콘서트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다 참석하지 않으셨으면 이 이벤트는 절대로 완성되지 못할 이벤트였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같이 열정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게 너무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는 곡 작업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기다리지 말아주세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일상으로 초대하는 노래입니다.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도
가슴 안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내 눈물
아, 나침반이라는 노래. 네. 앨범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나침반이라는 노래를 그게 어쨌든 예전에 그랬던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 듣고 판단해 보세요.
하고 했을 때 만들었던 노래예요. 그때 스월이라는 데서 숨은 곳으로 선정이 돼서 이 노래를 하고 저희는 군대를 갔어요. 네, 그래서 하다가 다시 국카스텐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더컴이라는 밴드였는데 그때 노래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노래가 저희가 뭔가 어떤 음악적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나왔던 그런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순수했던 저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던 노래인데 한번 해봤는데 얼추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항상 이 노래를 할 때 죄의식 같은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계속 벌써 끝났느냐 이렇게 이러셔가지고 아무튼
분께서 기타를 치고 요즘 사이 점점 다시 쪄가고 있다 너. 운동해야지. 운동을 해야 하는 우리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또 베이스를 치고 키만큼 우리 희뱅이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우리 국카스텐의 미친개. 네. 한강에서 절대 부르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존재 이정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에 가장 영양가가 있는 분이죠. 국카스텐의 영원한 감자 기타 게스트 정규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컬을 맡고 있고 얼굴도 맡고 있고 키도 맡고 있고 섹시함도 맡고 있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서 항상 잠 못 이루고 있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멋진 뮤지션이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완벽한 뮤지션 헬로 감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 진짜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한 두 배 더 즐거웠습니다. 네. 아무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2017년 이런 말 하긴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우리 앞으로도 같이 영원히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너희들 그 열기 잊지 않겠어. 우주의 기운을 모아 닭띠 하연우와 그리고 국카스텐과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 잘 가세요. 네.